안녕하세요. 저는 정호영 셰프라고 하고요. 제주도에서는 우동 전문점 우동 카덴을 하고 있고요. 서울의 연희동에서는 일본 요리 전문점 카덴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 이제 식당을 하셨어요. 그 음식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식당에서 일도 많이 돕다 보니까 좀 친근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다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칼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애정하는 조리 도구인 것 같아요. 일식에는 그 안효주 셰프님, 양식으로는 박찬일 셰프님이라고, 중식으로는 또 이연복 셰프님,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 언젠가 저희 식당을 차려서 해보고 싶은 게 첫 번째였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본 현지에 식당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차려보고 싶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요리를 하고 있고,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쉽게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매장도 그런 분위기의 매장입니다. 일식당이다 보니까 모듬회를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고, 제주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로는 은갈치 튀김, 은갈치를 뼈와 살을 발라내서 둘 다 드실 수 있게 바삭하게 튀겨낸 요리인데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비스트로 카덴에서 내추럴 와인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와인 중에 이제 이바그라고 있어요. 산뜻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나고 성게알이나 이런 해물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와인으로 꼽고 싶습니다. 평양냉면? 처음 느꼈던 느낌하고 지금 느끼는 느낌하고 너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. 처음에는 이게 정말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느꼈는데, 육수와 면발을 빨아들일 때 딸려들어온 육향,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평양냉면이 저의 소울푸드인 것 같습니다. 우레옥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이 좀 진해서 향이 진한 걸 먹고 싶은 날은 그런 데 가고, 좀 슴슴하면서 얇은 면을 먹고 싶을 때 의정부 평양면옥을 가고, 뭐 여러 군데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일본 영화 중에 이제 우동이라고 있어요.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우동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, 제가 우동을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, 지금 일본 현지에서 다달이 나오는 요리책인데 트렌드나 요즘에 어떤 제철 요리들이 나오는지 좀 보려고 정기구독으로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. 스페인이요. 스페인이 이제 해물도 풍부하다고 하는데, 거기다가 이제 해물 요리들이 아주 발달이 돼 있다고 해서 가서 한번 먹어보고 느껴보고 싶습니다. 이제 항상 시장에 이제 들리거든요. 시장에 들리면 육지에 없는 생선들이 있을 때도 있고, 다양하게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 가는 걸 좋아합니다. 식재료 보는 걸 좋아하죠. 첫 번째는 제주도 고사리. 고사리가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제주 은갈치. 은갈치는 정말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어서 매력이 있는 식재료인 것 같고, 또 얼마 전에 이제 직접 배를 타서 은갈치 낚시를 한번 해봤거든요. 거기서 회를 떠서 먹어보기도 했는데, 은갈치라는 게 그렇게 식감이 좋고 맛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. 결혼을 이제 결심하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온 게 제주도 처음 와본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풍부한 식재료와 경치, 뭐 이런 거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여름에 이제 휴가차 갔던 그 정방폭포, 거기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. 이제 폭포를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경치도 좋고 해서 흑돼지를 먹으러 많이 가죠. 그 다음날은 해장국집. 제주도가 이제 해장국이 많이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산지 해장국이나 은인의 해장국, 요리사가 되는 길은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한 번에 멋진 셰프가 될 거야, 나는 뭐 유명해질 거야, 이런 꿈을 갖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고통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, 꿈을 이뤘을 때는 정말 행복한 직업이지만 과정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. 직원들한테 이제 마감을 맡기고 퇴근을 먼저 한 적이 있는데, 매장에 가스가 새가지고 매장 전체에 가스가 꽉 찬 적이 있어요. 그래서 119 소방차도 출동을 하고, 다행히도 이제 큰 사고까지는 안 갔는데, 지금도 그래서 항상 퇴근할 때는 제가 매장에 있는 날은 제가 직접 가스를 확인하고 갈 정도로 조심하고 있죠.
불과 5년 전, 10년 전보다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예전에는 그냥 일식집 이렇게 뭉뚱거려서 모든 일본 요리를 합쳐서 파는 음식점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전문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초밥이면 초밥, 튀김이면 튀김, 뭐 분야별로 나눠지면서 좀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반면에 질이 떨어지는 그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갈수록 더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